아니 왜 우리 가족 계획을 시댁 어른들 다 모인 데서 그렇게 얘기해야 해? 집에 갈 때마다 매번 시달리려니 그냥 하나 낳자.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. 뭐? 妻の生きづらさは子供の頃から始まっていた。 나도 선생님 되고 싶었는데. 나 때문에 못하는 거야? 아이가 굴러오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? 못 피하면 못 피하는 사람 잘못이야. 기억도 안 나. 아, 김 팀장님 멋있다. 양이사 상대로.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. 그치? どうして気づけなかったんだろう? 오빠 좀 이상해. 요즘 깜빡깜빡해. 지영아. 彼女の苦しみに. 지영이 맞지? 뭔 소리야? 네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. And will they line the streets tonight? 그래 뭐 임신은 어쩔 수 없다고 해. 그래도 육아는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야? 육아 휴지? 어머니 그게 아니야. 아니 아기를 꼬말리 같은 아들이 어찌 그리 생각이 짤러. 선생님 사실은 다 제 잘못이에요. 지영 씨 잘못 아니에요. 그럼 왜 저만 엉망일까요? 너가 나랑 결혼해서 나 때문에 아픈 거 같아서. 誰かの 妻で 母で 지영아 나대 막 나대 娘であるあなたに送る共感と絶望から生まれた希望の物語。 저 정말 잘할게요. 82년 生まれ 김지영.